2016년 조선일보와 친박 진영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보기 드문 보수 언론과 보수 정권 사이의 대립이란 세간의 큰 화제거리는 싸움 자체의 승자는 당시 청와대였지만 이 일을 시작으로 몇 달 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다. 최순실 게이트를 앞다투어 보도한 매체는 다름 아닌 조중동이었다. 보수 세력의 든든한 뒷배면서 때로는 야전세력부 노릇도 마다치 않는 조중동이 최근 들어 사뭇 태도가 달라졌다. 조중동이 윤석열도 버리고 있다. 아직 버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근 보도 태도를 보면 윤석열에 대한 답답함과 원망을 넘어 때론 분노까지 느껴지기도 한다. 김포 서울 편입과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이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위기 국면을 뒤집고 총선까지의 전국을 주도하기 위한 회심의 반전카드로 보였다. 발표 직후에는 야당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의도가 먹히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이들 국면전환 카드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카드 자체의 허술함과 무모함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보수 세력을 위해서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어 이슈를 끌고 가던 조중동이 김포 서울 편입과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 뒤를 전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받쳐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게 무슨 헛짓거리라며 삿대질을 하고 짓밟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11월 3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송원석 예결위 간사가 장동혁 당 대변인에게 저희가 이번엔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보통 이런 장면은 우연히 혹은 원치 않게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장면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이슈 몰이로 생긴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일요일이었던 11월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인 윤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휴일 발표는 그게 무엇이든 대단히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느낌을 준다.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한계를 가진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오랜 숙언이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도했던 대로 바로 다음 날인 11월 6일 증권시장은 폭등세로 반응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1월 7일에는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널뛰기 장세로 돌아서 공매도 금지의 약발을 채 하루도 가지 못했다. 이럴 경우 조중동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의 카드를 떠받쳐 주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주식시장이 폭등하자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은 정부의 조치가 극적인 효과를 낸 것처럼 일제히 대서특필 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시장이 폭락세로 돌아서자 180도 태세를 전환해 가혹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조중동의 비판은 더욱 매서웠다. 조선일보는 11월 8일 공매도 금지 이틀째 날 폭락장을 1면과 3면에 배치한 데 이어 사설에 위기 아닌데도 공매도 금지, 제도 수술에 순기능은 살려야 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6면 전체를 변동성 커져 개미 피해 우려 라는 제목의 비판 기사를 실었고 국제경제학계에서 공매도 금지가 주가 급락을 막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함께 실었다. 또한 사설에서 개미들의 표심을 잡으려다가 글로벌 투자자를 놓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아예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11월 6일자 3면 전면을 털어 증시 단기 반등 효과 있지만 길게는 외국인 이탈 등 우려라는 비판 기사를 싣고 또 선거용 공매도 금지라는 비판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들은 월요일자에 공매도 금지 기사를 크게 싣고 화요일에는 전날에 폭등세를 대서특필한 다음 수요일에 머쓱한 태도로 폭락으로 돌아선 널뛰기 장세를 보도하며 비판 기조로 돌아선 데 반해 중앙일보는 공매도 금지 발표 자체에서부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중앙일보는 토요판인 중앙선데이에 정부 여당의 앞장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김포 서울 편입 이슈와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발표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등 일주일 내내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포퓰리즘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이러한 조중동의 태도는 앞서 국힘당이 이슈몰이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던 김포 서울 편입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가 10월 30일 처음 이 문제를 언급했던 직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대단히 크게 호평했지만 중앙일보는 이틀인 지난 11월 1일 50년 만에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기사에서 눈앞에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휴유증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국가 미래 전략과 총선 전략을 구분 못할 유권자는 없다면서 찬성이건 반대건 청소년 정치 이벤트가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한참 김포서울 편입 카드를 띄우다가 열흘 가까이 지난 11월 8일에는 여당 지자체장들 메가시티 이의 제기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일면과 삼면에 실어 경북, 충남, 강원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김포서울 편입에 일제히 반대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중동의 이러한 기류 변화는 이전에도 조금씩 기미를 보여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시점부터 보다 명확해졌다. 조중동과 보수 세력은 늘 한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이끌고 간다는 자만심이 빠져있는 조중동에게 보수 정권의 대통령은 쓰고 버리는 말에 불과하다. 조중동은 이명박 말기에는 재빠르게 박근혜로 갈아탔고 박근혜 말기에는 박정권의 몰락을 스스로 이끌었다. 조중동에게는 훌륭한 보수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윤석열 임기 초반 나름 보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조중동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윤석열에 대한 짜증이 늘어나다가 최근에 와서는 언제 손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중동의 태도는 아직은 경고의 수준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여전히 그 경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조중동의 손절은 시간의 문제다.